재원이다. 그런데 요 자본을 만든 것은 유상증자의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상증자의 재원.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썸네일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그냥 제가 이 공시를 봤을 때 그냥 속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그냥 적어본 거예요. 그냥 미쳤구나. 카나리오 바이오 미쳤구나. 이 내용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나리오 바이오 오늘 마이너스 1.69%로 23,200원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시가총액이 1조 873억 원인 회사. 말도 안 되죠. 매출액 보시면은 뭐 망가졌습니다. 이미 당기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자본상이 뭔가 유출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관계 지분 이런 게 조금 틀어졌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거를 갖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불 보시면 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고 허뭐 이거 더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상한 기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의 가치가 2년 동안 반토막이 났다. 카나리오 바이오 오늘 재밌는 공시들이 많이 떴습니다. 23년 7월 12일, 7월 3일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임원, 주요 주주, 특정 뭐 소유, 요런 거에서 지금 장내 매도를 통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5만 주가 아니죠. 50만 주 정도 매도를 했어요. 평당가 22,602원에. 뭐, 그래서 최대 주주는 계속 팔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대차 주식 상환 보이시나요? 대차 주식 상환도 해서 뭐 위에서 고점에서 대차를 해주고 걔들은 공매도를 쳤겠죠. 공매도 친 애들이 고점에서 판 거를 갖다가 차익을 봤다라는 거를 회사가 이게 보여주고 있네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5만 주 정도 계약적으로 이렇게 빌려줬다가 다시 받았다. 공매도에도 일조하는 최대 주주 멋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전환 기간이 지났죠. 22년 7월 8일이니까 1년 동안 잘 버텼네요, 그죠? 전환가액은 3,727원에 지금 하나에 한 주당 전환할 수가 있고, 청구 금액 보시면 200억 원이에요. 200억 원에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한다. 상장 예정일 23년 7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했는데, 보시면 카나리오 바이오가 카나리오 바이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카나리오 바이오가 현대사료였죠. 현대사료. 현대사료였기 때문에 뒤에서 여기 나오는 이 카나리오 바이오는 사실 현대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 자체가 사명을 현대사료가 카나리오 바이오를 바꿨기 때문에 카나리오 바이오가 카나리오 바이오에게 주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카나리오 바이오 여기 보이시죠? 더 JDR이라는 곳이 최대 주주로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 디아크의 전신인 두올산업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 위드인 38호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청펑이었는데 뭐 새로운 최대주주가 이거 되어 있다. JDR SS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신재호다. 신재호가 누굽니까? 온코캐스트파와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 전환사채 부분도 뭐 똑같은 내용이고, 신주 인수권부도 똑같은 3천 얼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차이 한번 알아볼게요. 전환사채 말 그대로 컨버터블 본드라고 얘기해서 전환을 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채예요. 그래서 만약에 200억을 빌렸다. 근데 회사에게다가 나 이거 전환을 할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 회사채를 갖다가 전환을 주식으로 하고 싶어. 주식으로 전환할게. 이렇게 권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200억이 주식으로 되는 거죠. 회사채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주식인 자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회계상으로도 재무제표가 건실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근데 차이가 뭐냐면 200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200억에 대해서 주당 주식으로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게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식을 200억을 받으려면 200억을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200억을 다시 가져야 되고 요 회사채는 그대로 있다.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도 200억이 늘어나는 거고, 부채는 그대로 200억이 존재하는 거다. 지금 예시상으로 해서 200억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기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200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권리 행사하는 금액만큼만 주식으로 변경을 할수 있는데, 최대 한도가 200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항상 하는 걸 보면은, 추가적인 자금을 갖다가 놓지 않기 위해서, 항상 CB를 갖다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CB 같은 경우에는 리픽싱 조항을 통해서 주가 떨어질 때마다 이거에 그 주가는 떨어지는 대신에 수량은 주식 수량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주식 수량을 최대한 늘린 다음에 저가에서 요 행사를 하고 고가에서 팔아먹는 식으로 차익을 봤던 건데,
요렇게 신주인수권 사태를 갖다가 하면은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CB보다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CB를 했었던 건데, CB가 상향 리픽싱 조항 그게 생기면서부터 이제 BW도 들어오게 된 거죠. 왜냐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3,727원의 주식수가 대략적으로 1,070만, 73만 2천 뭐 몇 주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상증자 전에 뭐 대략적으로 다 때려보면은 5,750만 주가 있는데, 요게 무상증자까지 받고 나면은 1억 7,200만 주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무상증자를 한다고? 자, 보면은 조금 전에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게시판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무조건 뭐 상한가 간다, 뭐 간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재무제표적인 이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이거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상증자 결정, 어쨌든 결정을 했어요. 주당 100원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행을 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27일이다. 권리락 날짜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7월 28일 이후에 뭐 27일 이후에 권리락이 되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다. 그죠? 지금 뭐 비율 보시면은 한 주당 두 주를 준다고 했으니까 중자 비율이 뭐 1.0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3분의 1토막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계산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주식의 변동 내역 보세요. 유상증자 1차, 2차, 3차, 4차, 뭐 5차, 7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주식수가 이만큼 늘어난 것까지 무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 주식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무증 때 유증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식수가 나오게 된 거죠. 유상증자는 대략적으로 26,992원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 뭐 해봤자 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요 정도 차이잖아요. 근데 이 무상증자는 어디서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무상증자라는 거는 이 자본이익금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본이익금 보시면 요 1,079억 이렇게 남아있죠. 1079억. 요게 카나리오바이오의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무상증자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자본잉여금에 있는 요 돈이 요런 식으로 자본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회사의 재무상에는 문제가 없다.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야, 주식 수량 늘어나고 주가 떨어지면은 좋은 거 아니냐? 좋죠.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아까 봤듯이 2만 원짜리가 만약에 5천 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어. 시초원 그대로인데. 그럼 2만 원일 때 사는 사람들보다 5천 원일 때 사는 뜨내기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투기하는 사람들도 더 많을 거고요. 권리락 딱 되고 나서 무상증자 나오기 전까지 주식 수량이 적어졌으니까 미친 듯이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거를 노리고 세력들이 항상 무증을 한다. 그래서 무증하는 종목들이 상한가하고 이런 것도 많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다 박살났죠. 다 박살났는데 이게 지금 여기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2,421억이라는 게 문제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자본잉여금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아까 여기서 보셨던 유상증자 1, 2, 3, 4, 5, 6, 7차 요걸로 만들어진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요게 요걸로 유상증자가 들어와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요거라고. 근데 얘들이 유상증자를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되게 재밌죠? 여기 보세요. 정정정 정전후 이렇게 뭐 수량 바뀌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CB랑 전환사채랑 그 다음에 BW 신주인수권 사채를 갖다 행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행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었어. 자, 어디서 신주의 재원을 가져오느냐?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서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 자본잉여금에서 가져온 게 무상증자의 재원이다. 재원이다. 그런데 요 자본을 만든 것은 유상증자의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상증자의 재원.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번 보면, 여기 보이세요? 유상증자. 유상증자가 받았을 때 자본 조달의 목적이 운영자금이었어요. 운영자금. 그래,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봤던 유상증자 1차부터 7차까지 있었던 게 운영자금으로 가야 돼. 어떤 운영자금? 그 오레고 봄합을 갖다가 진행하는 운영자금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무상증자 자금으로 쓰인 겁니다. 무상증자 자금으로. 무상증자 자금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주가 아까 이거 무상증자 하면은 권리락 전에 그 주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주가만 해먹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주가만 해먹고 나가겠다. 지금 보면은
딱그 CB나 BW 행사하는 그때 기간이 딱그 무상증자 기간 고점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미 주가 많이 해먹었을 테지만 마지막으로 한탕 더 하겠다 얘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운영자금으로 해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자본인여금 늘려놓고 그걸 가지고 무상증자 때려버리는 게 말이 돼?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임상 3상 5레고 막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왜 합니까? 말이 돼요 이게? 누구 좋은 거야? 지금 가격에서 전환사채 그거 3,700원짜리 하잖아요? 그거 행사하면은 지금 들어오면 그게 얼만데, 지금 주가가 24,000원인데 들어와서 그냥 바로 팔아도 10,000원에 팔아도 3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상증자 자금 얼마나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유상증자 해봤자 크게 의미 없어요 지금. 왜냐면 위아래에서 주가 차이 분명히 많이 났기 때문에. 아 진짜 이런 걸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가디언즈 멤버십 하세요. 가디언즈 멤버십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오늘 10% 해가지고 전일제 알려드린 거 그대로 그냥 매수해가지고 이틀 전에 알려드렸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10% 수익 났잖아요.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전세사 날리면 어떡하시려고 여러분들 이러시는 거 진짜. 아니 이거 제가 비웃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다 보니까 허탈해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짜 허탈합니다 여러분들. 가디언즈 멤버십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그냥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성별, 성함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럼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화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성별, 이름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번호로 참여밖에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서 얘기하도록 해요 우리. 자, 카나리아 바이오부터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별로 뭐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뒤로 한번 돌려보면은 원래 있던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가는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여기서 지금 전환사채랑 신주인성권 자체 들어온 거를 갖다 전환을 한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차익에서 엄청나게 먹었을 거고, 여기서 또다시 여기 올라올 때 엄청나게 먹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내려왔을 때 행사를 하겠다. 거기다 무증까지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탕 더 그림 그려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손해보겠어요? 안 보겠죠? 1년 기다려서 지금 몇 번을 해먹었습니까? 여기 아래에서 지금 여기까지 적어도 25배, 여기서 한 20배, 지금 여기서 여기 해도 10배, 10배. 근데 무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공부만 봅시다, 공부만. 자, 권리락 나올 때까지 등락 있다가 권리락 나오고 나서 무상증자 받기 전까지는 수량이 엄청 줄어드니까 주식 가격도 낮고 변동성 보이면서 이렇게 갔죠. 여기 물린 사람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투기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거짓말 같아요. 한번 겪어보세요. 여기서 최고점 올라가면은 권리락 터지고 나서 최고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수량 줄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못 팔고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많이 찍혔다 그래서 못 팔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거라도 차익을 봐야지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여기 나머지 들어왔을 때 손실을 적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공구멍뿐만이 아니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똑같죠? 권리락 나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변동성 터지고 여기죠 여기? 권리락 변동성 보이다가 권리락 하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무상증자 나오면 개박살 난다. 다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2,400원이 단 6개월 만에 400원이 됐어요. 400원.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고 지금 뭐 호재다, 떡상이다, 뭐다 뭐다 했던 사람들, 그래요. 뭐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 권리락 나오고 나서 미친 척하고 그냥 투기성 들어가는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보유했던 사람들,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기에서 이렇게 물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가서 여기 어떻게 할 건데? 응? 권리락 나오고 나면은 주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그 숫자가 바뀌게 되죠. 숫자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상증자라는 거는 좋은 거죠. 누구에게 빌리는 대신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투자받은 자금으로 카나리어 바이오가 하는 그 오레고 봄합을 사이클 파이프라인에 갖다 지속적으로 임상 실험을 하는데 자금을 써서 성공을 시키면 대박 나는 거죠. 그걸로 돈을 유상증자를 시켜놓고 지금 거기에 있는 돈을 갖다가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 수량을 늘리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하실 때 가디언즈 멤버십, 문견우가 진행하는 가디언즈 인베스트는 합리적인 종목으로 워렌 버핏 추정하는 안전투자 마진과 그다음에 시세를 미리 읽고 선취적으로 매매하는 단타 스윙방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 안전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점에 계신 분들
선택 잘 하시길 바래요. 주가의 등락이란 건 어떻게 될 수 없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가치와 가격은 다른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 회사의 가치 고평가예요. 고평가지만 올해 고보험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거 이상의 가치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돈이 지금 이 가격의 조율로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손실이 크시고 손절이 크신 분들은 한 걸음 더 가족을 위해서 걸어나가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